아, 전 너무 기대돼요. 육수는 뭐, 아, 무로 일단. 어? 아, 파가 중요합니다, 파가. 아, 파뿌리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거품을 걷어줘야 되고. 그래야 잡내가 안 나고, 쓴맛, 비린맛 이런 게 잘 안 나. 거품을 걷어줘야 돼. 대가리 먼저. 대가리가 머리가 예. 딱 들어가서 국물 맛이 제일 먼저 나지. 그런 걸 오빠는 어떻게 알아? 그냥 뭐 요리하는 만화책도 많이 보고 난. 막 많이 만들어 본 건 아니잖아, 오빠가. 난 그 만화 보고 되게 많이 만들어 봤지.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만화가 막 맛의 달인, 아빠는 요리사 막 이런 만화책이거든.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셨구나. 그거 보고 내가 옛날에 막 밤에 막 내가 퐁듀 만들어 갖고 가족들 다 깨워서 먹이고 그랬었어. 깨우는 게 원래 전문이구나. 버릇을 해, 버릇. 남편은 요리사. 아, 좋아해. 좋아해. 트레이드마크예요. 그다음에 봐봐. 된장을 좀 풀 거야. 좀 생선 비린맛도 잡아주고 생강가루를 좀 넣어야 오만둥이를. 오만둥이.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야지. 봐봐, 이거 들어간다, 고니. 이런 분이야말로 1인 방송 하셔야 돼요.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. 아, 근데 저 대구탕, 생대구탕 끓이기 어렵지 않아요? 어렵죠. 예. 그리고 비린내가, 그러니까 잘못하면 비린내 나잖아요. 너무 잘하신다. 너무 잘하는 거예요? 처음이 아니에요. 그리고 손님들한테 대접한다는 건 정말 자신 있다는 거죠. 아, 고추 많이 넣네. 뭐야, 엄청 맛있겠네. 아, 간자. 간자, 이거. 간자로 뭘 하려고 하시나? 뭐 고기도 있고, 아, 이제 된 것 같아. 오, 좋네. 아우, 멋있네. 있어요.